있는데 이 보석에는 근데 이걸 누가 봤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잘 생겨요? 도둑을, 그렇죠. 도둑을 맞거나, 예, 남이 집어가거나, 그죠? 그래서 어떤 동작이 쓰인다고요? 그렇죠. 남들 눈에 안 보이게 감추는 동작이 돼야 돼요. 그죠? 예,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지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보석의 성질은, 예, 단단하고 굳은 기운 때문에 일종의 그 칼로도 봅니다. 칼. 칼. 아시겠죠? 예? 칼. 그래서 보통 저울과 눈금 옆에는 뭡니까? 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 내 것, 네 것을 정확하게 가른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 시비. 예. 그 다음에, 예, 그걸 실제로 분리, 예, 분리시키는 거죠. 여기, 낙상 이별 말고 분리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그 뜻이 통하는, 예, 조직사회라든지, 예, 자기 사업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 흔히 우리가 그, 예, 조직 사회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시비 분별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확성이 요구되겠죠. 예, 그래서 정확성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 제일 우리가 정확해야 되는 것은 뭐가 정확해야 돼요? 사람이 안 쳐줘보려면, 예, 예, 뭐, 뭐가 정확해야 돼요? 예, 돈거래가 정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귀는 게 또 간단합니다. 예. 언니야, 돈 된다, 이러면요. 자다가도, 어? 이러면서요. 돈 되는 데 있다, 이리 와봐라, 하면, 예? 금세 일어나 또 싸우죠, 그죠? 예. 그래도 대부분 다 뭐 때문에 싸워요? 그 돈 때문에 싸우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뭔가, 예, 돈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예, 일을 그 해야 되는, 이런 금융 이런 쪽에 인연하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예, 심판해서 결단하는 예, 일종의 그 검, 경, 그 다음에 사법 이런 것들이 예,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예,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시비 분발을 하는 그런 쪽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8월의 그 당뇨자도, 8월의 그 당뇨자 내내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이 강하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금속의 인연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금속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자, 저렇게 정확해진다는 것은 뭐, 어떤 말이 붙으면 좋겠다? 금속 중에서 어떤 금속? 정밀, 그죠? 예? 정밀, 정밀한 금속. 정밀한 금속. 그 다음에 칼을 쥐고 있다 하면, 뭐라고요? 그 자체로서 우리가 군조직이라든지 군조직이라든지 예, 또 권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중에서 주로 예리하고 그 용도가 아, 아주 뭡니까? 방향성을 한 방에 칼을 어느 한쪽으로 탁 들어가면 그대로 쭉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목적과 용도가 어느 한 방향으로 뚜렷한 예. 그래서 이제 이 군 같은 조직은 그런 속성이 아주 두드러지죠. 그죠? 예, 그래서 군 조직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저 자체가 뭐냐면, 이제,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칼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칼 들고 밥을 먹고 살면 편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칼로서 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눈금으로 지어줘야 된다. 이러면, 이게 대체로, 이렇게 그, 판단 시비를 하는 어떤,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다루는 것 중에서, 꾸준히 변화 없이 하는 형태가 주로 많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이제, 음력 8월에 있는 사람들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뭔가 내가 다른 쪽으로 갈 이유가 없, 내가 저울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울에다가 재가지고 잘라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잘라만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가공입니다, 가공. 가공. 잘라드립니다, 붙여드립니다, 꿰매드립니다. 정밀하게 뭔가 해드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공,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밀성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일종의 그 예술성, 예. 이런 것으로 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우리 조직성은 뭐 대체로 이런 어떤 분야로 가는 것이 대체로 뭐 상승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시다면 사업은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사업은. 사업 마찬가지로 저런 속성을 그대로 살리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구멍을 내준다는, 요새 뭐, 보면,
어디 가면 구멍 빵 뚫어줍니다. 됐죠? 그죠? 예. 이 박누자가 이 구멍을 낸다는, 닭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예. 쭉 마신다, 핥아 먹는다, 뭐, 씹어 먹는다. 예. 쪼사 먹죠. 그죠? 쪼으면 뭐가 나요? 빵꾸가 난다. 실제로 그, 예, 질병에 있어서도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빵꾸가 잘 납니다. 그 천공이라 그러죠, 흔히. 그러면 위장에 뭐가, 조그마한 구멍이 나는 게 뭐예요? 보통 위 염이 그죠? 예, 구멍이 나는 거죠. 그죠? 좀 더 심하면 이제 그게 자꾸 폐 구멍이 자꾸 커지죠? 그럼 보통 흔히 이제 궤양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 구멍이 난다, 이거 자꾸. 그래서 이제 구멍 내는 어떤, 그것과 관련된 직업이라는 것은 뭔가 정확하게 가공을 해주는 요소. 그래서 그 가공 이런 데입니다. 가공.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한 보석 하나에도 뭐예요? 보석 하나에도 예, 그 보석 하나 그 하나를 다루는 것 자체도 인해 되지만 정확해야 되죠, 그죠? 보석이 정확해야 되고, 그렇죠? 실제 그래서 이제 저런 보석처럼 작고 가치 있는 것, 예. 작고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을 유통시키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 시계 같은 경우도, 그죠? 그 자체의 쇠 덩어리는 그 아주 뭐 별 값, 쇠의 쇠값 자체는 얼마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주 정밀하게 가공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파는 유통 중에서 대체로 그 가공성이 아주 가공성이 있거나 아주 정밀한 이런 것 중심으로 다룬다는 거죠. 또 아까 설명드린 금융 자체도 되겠죠, 그죠? 금융 자체도 뭐냐면 작은 종이 한 장에다가 엄청난 가치를 매겨놓은 것이 금융이죠. 예, 그러니까 금융 이런 것들도 그대로 파면 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뭐 오행적으로 금의 속성에 속하는 것은 주로 이제 금속을 다룬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속성을 그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낙상, 이별, 분리 이런 것들의 그 동작이 들어가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것, 깎아내는 것, 뭐 이런 어떤 가공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전당포 같은 데 가면 일종의 금융업이죠, 그죠? 예, 금융업인데 거기 뭐가 있어요, 서로? 환하게 툭 터지게 해놨어요. 안 그러면 중간에 뭘 막아놨어요. 예, 그래서 분리되어 있죠, 그죠? 예, 손님하고 나하고 분리되어 있다, 이게. 예, 딱 막아놨죠, 그죠? 예, 목욕탕도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손만 열어야만 해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모양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뭐, 음력 8월에 있는 기운을 그대로 써서 자기 직업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어렵지 않죠? 원리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곰곰이 누가 생각해 보시라니까 집에 탁 누워가지고 아 맞아 음력 8월 달에는 쪼개진다 하더라. 그래서 뭐 쪼개지는 거 구멍 내는 거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렇게 쭉 확장을 해보세요. 왜 저 사람은 이게 예, 태어난 달에 있다는 것이 평생 간다 이 말은 아니거든요. 예, 평생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비교적 오랫동안 가담해 보는 것인데 예, 저런 기운 때문에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음력 8월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직을 간다는 거예요. 교직이라면 이 교직에서 말하는 것도 뭐냐면은 예,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뭘 듭니까? 그 회초리 들죠. 이 회초리도 이게 당류자다는 거죠. 당류자. 예, 회초리도. 그래서 예, 못 움직이게 하죠. 그죠? 예. 마음대로 막, 뭐, 흐트러지게 하잖아요. 그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게 회초리가 바로 이 당류자라는 거죠. 예. 당류자. 그래서, 아, 이게, 예, 주시봉을 쥐고, 예. 교편할 때 편자가 뭐냐면, 채찍이에요. 원래 채찍. 예, 채찍 편자거든요. 그래서 채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예, 뭡니까. 상대방이 아프도록. 예, 하는, 이런, 칼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 것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더라? 아, 교직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예, 뭔가, 저런 어떤 지휘봉과 칼을 지기 위해서
그런 쪽의 인연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칼이 있다는 것도 하나, 아까 위에, 우리 조직에서도, 제가 빠뜨렸는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칼을 많이 쓰는 직이 뭡니까? 의료죠, 의료. 그죠? 예, 의료. 수술하는 거죠, 그죠? 예, 수술을 하고. 그 다음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것도 좋겠죠? 예, 의료적인.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예, 뜯어내고, 깨매고, 자르고 하는 이런 동작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원리를 가만히 확장을 해보시라는 거죠. 가만히 확장해 보시면 아, 뭐 저런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저런 별 때문에 작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별에 간 사람이 의료 부분에 가서 일을 한다면 가서 한다면은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칼을 쓰는 것이 좋겠다, 안 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수술이 있는 것이 좋겠다, 없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좀 정밀한 수술이면 좋겠다. 그냥 막 크게 그냥 붙이는 수술이면 좋겠다. 정밀한 수술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만 누워서 머리를 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대자연이 그런 어떤 기운을 거들어 놓았으므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쉽게 쓸 것이다. 이렇게 원리를 확장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할로 이후에 입동까지가 음력 9월의 기운이죠. 음력 9월. 음력 9월은 우리가 오행적으로는 보통 토울 속성이 더 강하지만 금의 기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라는 것은 딱딱한 기운이고 이제 여기서 9월의 그 술의 기운은 대체로 건조하는 작용입니다, 건조. 그래서 음력 9월이 되면 양력 10월이죠, 그죠? 피부가 건조해져요, 촉촉해져요. 예, 그건 더 잘 아시죠? 예, 크림을 뭐 발라보시면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음력 9월이 되니까 만물이 이제 건조해지더라. 그래서 건조해지면서 공기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르는 기운이 되죠. 예, 마른다. 그래서 이 마르고 건조해지는 기운이 이제 강해지는 때가 음력 9월인데, 자, 음력 9월은, 무성한 것이 이제는, 허물어지고, 무성한 것이 이제 밖으로 무성함만 있을 뿐 안으로 서서히 굳고 말라서 활동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이 9월의 기운은 뭡니까? 음력, 술하고 갔다 했죠, 그죠? 술이 되면 저녁에 그 9시에서 11 사이에 되면은, 7시에서 9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술시가 되죠, 그죠? 예, 술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한다 아니면은 이제 뭔가 무장을 해체하고 이제 쉬려고 한다. 예, 그리고 쉬려고 하는 동작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 쉬려고 하는 동작이 강화된다는 것은, 1년 중에도 이제는 뭐예요? 예, 싹이 자란다, 안 자란다. 싹이 거의 안 자라죠, 그죠? 싹이 자라지 않고, 음력 9월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휴양, 또 휴식, 휴양이나 휴식, 이런 어떤 인자가 강하게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개는 평소에 어떤 자세를 했어요? 개가 어떻게 있습니까? 계속 깍 토끼처럼 뛴다, 엎드려 있다. 예, 그 엎드린다라고 하는 동작이죠. 엎드린다. 엎드린다. 그래서 엎드리는 어떤 동작이 강해진다는 것은 뭔가 활동성이 이제 밖으로 온다, 내면 쪽으로 온다. 예, 그렇죠. 내면, 그래서 정신적인 면이 되겠죠. 그죠? 정신적인 면. 정신적인 활동으로 서서히 전환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활동성에서 이제 정신적인 활동으로 이제 서서히 이전되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뭔가 활동한다는 것은 7시에서 9시는 보통 흔히 밥 먹을 시간, 저녁 밥 먹고, 그죠? 예, 술 먹고 떠드는 시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일종의, 유흥도 됩니다, 유흥. 예, 유흥.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저녁 7시, 9시 되면 전부 눈알을 좀 벌거치면서 흔들흔들 하죠, 그죠? 예. 예. 예, 웬만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올빼미 쪽 외에는, 그죠? 낮에 시커차고 밤만 되면 눈이 이제 멋져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보통 이제
대자연의 운동은 어떻다고요? 저녁 7시에서 9시가 되면 대체로 이제 활동을 마치고 이제 눈알이 좀 막 피곤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잠도 슬슬 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와서 결국 뭘 유흥을 즐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빨리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뭘 마시죠, 그죠? 예. 예. 술자로 술을 마시 술을 예. 술 마신다 이거죠. 예. 그 술 마시는 술씨다 이거죠. 예. 그 술을 마셔가지고도 막 이렇게 멍하게 이제 어떤 단계로 휴양이나 휴식의 어떤 단계로 자꾸 유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개술자의 작용력이라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예. 섞여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유흥의 시간. 그래서 그 저녁에 이제 술시 넘었으면 이제 해시가 되면은 완전히 해가 떨어지고 없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하지에 이르면은 이제 술시 초까지 해가 남아 있다가 술시 중에는 무조건 해가 집니다. 9시 넘어서까지 해 있는 적은 본 적 없으시죠? 평생 없으시죠? 예. 그래서 해시가 되면 이제 완전히 해가 져서 어둡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술시는 이제 여명이 촤 들어가지고 이제 대자연이 뭐예요? 이제 활동을 쉴 때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동을 쉬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휴양, 휴식, 정신이 그 다음에 개처럼 이제 뭘 해야 된다? 지킨해야 되는 거죠. 지킨다. 지킨다, 예.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 담장과, 이 담장과 저 담장을 이제 갈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나무 것과 내 것을, 저 수시까지도, 또 남아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좁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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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뭐 내 것도 니 것고, 뭐 니 거는 니 거다. 예, 그렇게는 안 살죠, 그죠? 예? 그래서 뭔가, 예, 분배의 매듭이에요. 분배 매듭. 그래서 보통 이 매듭이라는 것이 이제, 예, 결단은 분배의 매듭. 예, 그래서 일종의 그 결단으로도 봅니다. 결단. 예, 결단. 예. 자, 그 다음에, 예, 개술자의 동작 중에서 그 엎드리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이제 좀 지루하고 반복성을 갖는 거죠. 그죠? 예, 반복성. 그 다음에 있으면서 이제, 있으면서 있는 척 해야 돼요? 있으면서 없는 척 해야 돼요? 지키려고 하면은 없는 척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표리부동으로 봅니다. 표리부동. 표리가 같지 않다. 표리가 같지 않다. 그렇죠? 예, 반복이라는 것은 막 지루하게 뭔가를 반복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표리부동. 예, 그래서 이제 개술자가 있는 사람, 예, 개띠라든지 그 다음에 개다리들한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있으면서 없는 척, 또 없으면서 있는 척도 한 번씩 해야 되는 이런 그 표리부동의 동작이에요. 이렇게 누구든지 예, 이 술시가 되면 원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값 낼 때 보면 없으면서 내가 낸다 막 이래서 예. 하여튼 술시면 되면 약간 정신들이 다 낮에는 크게 아끼고 하면 하다가도 말이에요. 예? 저녁에 술시가 돼서 그냥 한 잔 쭉 젖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면 그죠? 예? 없는 데 막 내가 낸다 하죠. 그죠? 예? 이렇게 표리부동을 만드는 그 기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있는데도 없는 척 하면서 막 그 신발 끈 거죠. 예. 대단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야, 이 좀 복잡한 기운이 섞여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개술자라고 하는 것, 음력 9월의 기운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흔히 이제, 예, 직장이나 자기 사업으로 왔을 때, 예, 분야는 대체로 여러 가지가 되죠. 예. 직장이나 자기 사업. 그래서 자, 직장은 주로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직장은 대체로 저런 휴양 휴식에 관련된 그래서 유흥 또 레저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아주 없는 공직 변화 적은 공직 변화 적다 이거죠. 변화 적은 공직 그죠? 변화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개술자의 기운이 작용하는 개는 뭐 되어 있으면 개는 줄에 묶여 있다가 마음도 돌아다닌다. 흔히
예, 주로 묶여있죠, 그죠? 그리고 하는 일도 뭐냐면 반복성이죠, 그죠? 변화를 따라서 주로 반복성 중심.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내일 같은 모레다. 이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자꾸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공직이라든지 조직사회.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을 지킨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금융이라는 별하고 의미 통하죠, 그죠? 예, 그대로 통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는 한 번씩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물을 뜯는다, 안 뜯는다. 예, 그래서 이 개술자 있는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나름의 예, 그 권력이나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지 중에서, 달 중에서, 예, 범달, 뱀달, 원숭이달, 개달. 즉, 음력으로 정월, 4월, 7월, 그 다음에 9월. 요 달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그 권력성이 있습니다, 주로. 권력성. 여차하면 물을 뜯는다, 이거죠. 예. 그 요새 사람 제일 많이 물 떼는 게 뭡니까? 금융이죠, 그죠. 예. 하여튼, 막, 여기서 전화 오면 제일 피곤해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권력성 조직사회에도 포괄하게 된다는 거죠. 예. 대체로 이제, 이 9월의 기운은 또 뭐냐면은, 우리가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밖의 모양과 안의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의 건축 요소로도 봅니다. 위장도 위장해야 되겠죠, 그죠? 예, 군인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안에다가 뭔 갑추기 위해서 밖에다 위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위장한다는 것이, 일종의 그 장식. 예. 장식이 되는 거죠. 그 장식이라는 동작이 들어가고, 보통 이제 유흥의 레즈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다들 장식을 합니다. 예, 저녁에 넥타이를 풀고, 말이죠. 넥타이를 이마에 묶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종의 그 장식인자. 예, 뭔가 뒤집고 싶다, 바꾸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개술자 이르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운 때문에 쉽게 이제 예, 조직 사회에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뜻이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휴양 휴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뭐냐면 의료예요, 의료. 예, 그래서 이제 술도 일종의 약입니다. 예. 자, 그럼 사업은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관련된 포괄적인 막 예, 유통업이나 또 뭐냐면 지킨다 뜻에서 임대업이나. 개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님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목욕탕집 아줌마든지, 예,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아줌마든지, 그죠? 예? 전부 딱 앉아가지고,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셔야죠,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예, 임대라고 하는, 주로 이제 뭐 시설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예, 시설 빌려주는 융임대, 이런 것들도, 예, 이 9월달의 특성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9월달에 이 무리금은 주로 정신적인 면으로 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교육하고도 의미가 통하죠. 주로 많이 넘어가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몇 가지 설명했는데 전부 다 태어난 계절을 가지고 차근차근 확장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말이야. 손발 안 움직이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아, 이 개술자 때문에 그렇구나.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확장을 쭉 해보시면 자연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의 설명을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겨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